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인 생애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2021년 첫주 소식들로 이제 리그 뉴스와 핫앤 콜드 플레이어 그리고 랩터스 소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소식하면 이 소식 빼놓을 수 없겠죠. 커리가 62득점으로 대폭발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대편 에이스인 데미안 릴라드도 칭찬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는 역대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 최고령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참고로 만 37세에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브루클린 네츠는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연속으로 클러치 샷을 미스하면서 워싱턴 위저즈에게 졌습니다. 이두 선수가 클러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들인데요. 연속으로 클러치 샷을 미스하는 장면, 보기 힘든 장면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Durant will have a chance here. His jumper won't go. That's it. Irving and Durant miss clean looks.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케빈 듀란트가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유타와의 경기부터 출장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좀 아쉽지만 듀란트에게는 부상 후 관리가 필요한 몸으로서 잠깐 좋은 휴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 리그 소식들입니다. 마빈 베글리 3세의 아버지, 즉 마빈 베글리 2세겠죠. 트위터에 우리 아들을 트레이드 시켜달라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출장 시간을 얻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산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뉴욕 닉스가 상승세를 받고 있습니다. 4승 3패의 성적인데요. 만년 약체로 분류받던 닉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연 닉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A를 대표하는 농구 가문으로 커리 가문이 있습니다. 부자 선수에 이어서 이제는 형제가 같이 NBA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관계가 인척으로까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데미안 리 이야기입니다. 데미안 리가 스테판 커리의 여동생과 결혼하면서 이제 처남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에서 뛰고 있고 지난번 디트로이트전에서 클러치 샷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 커리는 이번 시즌부터 이제 장인어른이 있는 닥 리버스와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이로써 아들에 이어 4위와 같은 팀에서 뛰는 진기록을 낳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폴 조지랑도 같이 뛰었는데 폴 조지랑도 닥 리버스가 관계가 있을 뻔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앤콜드입니다. 스테판 커리 핫플레이어로 뽑았고요. 팀을 3승 0패로 이끌면서 NBA 홈페이지 공식 2주의 선수 동구를 수상한 토바이어스 해리스, 그리고 뉴욕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줄리어스 랜들. 줄리어스 랜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카와이 레너드보다도 많고 리바운드는 아데토쿤보보다도 많으며 어시스트는 돈치치보다 많은 팔방 미인의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콜드 플레이어 두명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빈 베글리 3세입니다. 이 베글리 3세가 평범한 신인이면 제가 콜드 플레이어로 뽑지 않았지만 무려 루카 돈치치보다 앞서서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입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가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거는 분명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블레이크 그리핀 뽑았습니다. 현재 커리어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고 부상 관리가 필요해서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고 있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내년까지 남아있는 맥스 계약까지 있으니 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선수가 된 거죠. 서부의 핫팀으로 LA 레이커스 뽑았습니다. 현재 성적은 6승 2패로 서부 1위이고요. 이 성적이 단순히 주전 선수들을 많이 출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해가면서 얻은 성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콜드 팀으로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뽑았습니다. 2승 5패의 성적, 게다가 5연패로 서부 최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부의 핫팀은 필라델피아 76ers입니다. 파죽의 4연승으로 6승 1패 동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콜드 팀은 토론토 랩터스 뽑았습니다. 1승 5패로 동부 14위에 올라와 있고 선수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스턴 셀틱스전 리뷰입니다. 상대 수비진을 뚫는 것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114득점이 결코 작은 득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126득점이나 내준 수비가 문제입니다. 테이텀 대 시약함, 제이슨 테이텀이 40득점이나 올리면서 시약함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역시 56대 37로 랩터스가 크게 패배했고 공격 리바운드도 12대 8로 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찬 부분들을 몇 가지 찾자면 35득점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에이스 프레드 밴블릿, 그리고 후반부에 적극적인 돌파를 하면서 예전에 괜찮았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았던 파스칼 시약함, 이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경기를 다 내려놓고 보려고 해요. 패배를 해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발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비지로 패배하는 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배를 통해서 이제 동부 14위에 오르면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이제 형님 아우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의 대결입니다. 승리를 가르키 포인트 3가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공격입니다. 피닉스 선즈는 수비력 1위의 팀으로서 단조로운 랩터스의 3점 위주의 공격으로서는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능구렁이들의 대결입니다. 크리스 폴, 카일 라우리 두 선수 모두 팀을 대표하는 포인트 가드인데 노장인데다가 영리한 플레이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싸움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피닉스의 에이스 데빈 부커를 막는 것입니다. 183cm의 프레드 벤블릿으로는 막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지 아누노비가 막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닉스의 에이스를 어떻게 틀어막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감사합니다.